에어컨이 24시간 돌아간다면 참 힘든 일이잖아요. 오랜 시간 혼자 있을 때 27도 이상 올라가게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설치현수 의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게 답변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정말 덥습니다. 진짜 미친 것 같아요. 잠깐 야외에서 촬영을 했는데 너무 더웠거든요.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의 덥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.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겠죠? 어느 정도 온도로 맞추는 게 좋은가? 우선은 기준이 있습니다. 강아지들이 혼자 있을 때, 오랜 시간 혼자 있을 때 27도 이상 올라가게 만드는 건 좋지 않습니다. 만약에 에어컨을 틀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22에서 25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. 25도 이하로만 맞춰져 있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22에서 25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크기, 나이, 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. 대형견, 큰 아이들일수록 열 발산을 잘 못합니다. 대형견일수록 더 낮은 온도가 좋을 거고요. 그리고 단모종, 잡모종, 그리고 이중모. 당연히 단모종은 열을 더잘 배출할 거예요. 근데 잡모종이나 특히 이중모 같은 경우는 열을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2에서 25도면 22도로 맞추는 게더 나을 거고요. 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리거나 노견일 경우에는 약간 중간적인 온도를 맞추는 게더 좋아요. 이 체온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거 둘다안 되거든요. 24도, 23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갈수 있느냐. 저희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에어컨이 24시간 돌아간다면 참 힘든 일이잖아요. 예약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추천드리겠죠. 가장 더운 시간 12시에서 뭐 3시 사이에 22도에서 25도 사이로 에어컨을 맞춰주고요. 아니면 이제 요즘은 또 IoT 기능이 많이 발달이 돼서 요즘은 다 어플을 통해서 크고 끌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CCTV로 바라봤는데 분명히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헥헥거리고 있다. 그러면 조금 22에서 25도 정도로 에어컨을 켜주고 꺼주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에어컨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걱정이 될수 있는데요. 집에 따라서 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집이거나 집 자체가 너무 이렇게 온실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좀 켜두고 가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, 우리 집은 들어갔을 때 그렇게 더운 것 같지 않아. 27도 이하로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. 라고 한다면 다들 아실 거예요. 쿨매트나 대리석 매트 같은 것들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것도 다 그렇다. 그러면 우리 집 안에서 가장 시원한 데가 어디예요? 화장실. 화장실 타일 이런 데가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.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가면 아이들이 더우니까 그쪽으로 가서 좀 쉬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.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건 물이죠. 물도 외출하시기 전에 꼭 시원한 물로 바꿔주시고 얼음을 조금 동동 띄워놓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선도도 유지되고 시원하게 유지될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보다 더 신경 써주고 싶다? 정수기가 있죠. 아무래도 흐르는 물은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고여있는 물보다. 그래서 너무 장난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혼자 있는 아이들 너무 더운데 에어컨 틀어줘야 되나요? 라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드려봤는데요. 꼭 더운 것뿐만 아니라 혼자 있었던 아이들을 위해서 돌아오시면 놀러플레이에 여러 가지 재밌는 챌린지들 아니면 산책 챌린지 하면서 기다려줬던 아이들에게 재밌는 놀이를 꼭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짧게 유용하고 재밌는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 오세요. 안녕.